안녕하세요. 미끼에서 첫 나연 역을 맡은 이엘리아입니다. 혹시 캐릭터 빌딩을 위해서 감독님과 따로 의논하신 지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. 감독님과 되게 어떤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었는데요.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, 그리고 중점을 뒀던 거는, 과거와 현재라는 그 시간을 넘어서서 그 나연이란 인물이 지속적으로 가지고 가는 감정과 어떤 목표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. 네, 장근석 배우님과도 호흡을 많이 맞추셨는데요. 현장에서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. 일단 구도한 형사님으로 제 앞에 서 계셔서 정말 너무 제가 연기를 더 몰입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카메라가 꺼졌을 때도 어떤 정말 선배로서의 유쾌하고 편안하게 현장을 리드하는 그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고, 함께 연기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. 그 에피소드 하나 생각났어요. 그 이엘리 씨가 이 드라마 때문에 면허를 땄는데 차를 운전하는 신이 굉장히 많아요. 이제 저도 옆자리에 탈 때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후진할 땐 또 제가 도와주긴 했지만, 그래도 좀 있으면 좋은 드라이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네, 혹시 이엘리아 배우님 역에 대해서 더 이야기가 있으실까요? 안정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. 사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무거울 수 있고, 또 현재의 모습과 다른 어떤 이면에 조금은 예민할 수 있고 좀 더 무거운 감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, 또 너무 베테랑 선배님들이세요. 그래서 약간 무거운 분위기에 반대될 만큼 현장 분위기를 너무 재밌게, 정말 오래 함께 이 시간을 이겨냈던 사람들처럼 어떤 말할 수 없는 어떤 정과 어떤 그런 마음들을 나눈 느낌을 제가 받았던 것처럼 너무 분위기가 보시는 거와 달리 엄청 재밌었고, 되게 웃음을 오히려 참기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. 올 겨울 미끼로 함께 따뜻하고 즐겁고 재밌고 유쾌하고 어떤 스릴 넘치는 시간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